케플러가 준 선물. 케플러 아시죠? 케플러.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가 준 선물. 뭘까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케플러에 대해서 갈릴레오, 뉴턴 다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인데 케플러가 이제 그 시작점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갈릴레오, 뉴턴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성과의 그 질적인 그 성과의 정도를 이제 크게 많이 보죠. 뉴턴은 정말 이제 큰 일을 안 했지만 제가 케플러에 대해서 2년 전에 그 케플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케플러가 계속해서 몇년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삽질을 했어요. 어떤 삽질을 했냐면은 식이 완전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근대 초기까지도 절대 권위였으니까 천체는 완전한 운동, 에테르에 의해서 원운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정다면체 그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틀그 관성에서 깨어나게 되는 저는 그런 순간을 굉장히 이 사람에게 또 인류의 그 성장 이런 데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고전에서 현대물리 넘어오는 사이에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조금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케플러 역시도 마찬가지야. 원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 관측, 즉 티코브라헤라고 하는 티코라고 하나 타이코라고 하나 티코브라헤라고 저희 때는 교과서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발음을 잘 모릅니다. 발음이 맨날 바뀌니까 중국 사람들 이름도 원색의 위안 스카이 뭐다 바뀌잖아요. 뭐 시기별로 바뀌는 거긴 하지만. 근데 타이코 브라헤가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별볼일 없, 별본 사람인데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그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막그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값들, 그 분석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종합까지 해서 뭘 세울 수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다 받게 됐어요. 받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삽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하다가 그래. 그때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체라고 하는 완벽한 거는 구체라든지 원운동이라든지에 대한 그 관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에 타원이라고 생각해보자. 타원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설명이 다 돼, 설명이. 그래서 우리는 타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케플러 그 법칙들 과학책에서 물상 시간, 물리 시간에 배웠죠. 뭐 1법칙이 우여곡절 해가지고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그이두 이심이 있잖아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심이 있고 그거 이렇게 되고 이심률이 어떻게 되고 장축 단축 그 이심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휩쓸고 가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배웠죠. 근데 그게 왜아 그런 거 하나를 냈구나. 우린 보통 그렇게 끝낸단 말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론 법칙화했을 때 법칙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이제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 자연현상에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냥 드넓은 설명 방식, 설명 그 범위가 넓어져요. 자, 뭐냐? 지구 어떤 천체, 요 지구를 둘러싼 태양이나 달이나 이 정도 범위 내에 천체 현상들 중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싹 원래는 어떤 뭐 신의 계시 뭐 혹은 뭐 뭐라고 하면 될까? 난제가 닥친다. 재난이 닥친다. 기한이 닥친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뭐? 이를테면은 엄청나게 큰 달. 슈퍼문이라고 하죠. 제가 2년 전에 지나가다가 붉은색 슈퍼문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일식이나 월식도 아니 월식 말고 그쵸 일식도 개기일식도 있고 부분일식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설명이 돼요. 케플러의 법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식 가지고 세상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조석 간만의 자도 설명이 돼. 자, 뭐냐. 이심점을 가지고 있는 거 타원이죠, 타원. 타원. 원이 아니라 타원. 타원이면은, 예를 들면, 지구가 가운데 있고, 이게 지구고,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내 얼굴이 맨날 그, 이 실험 그 조이가 되네.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죠, 얼굴이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 다리 있을 때랑 여기 다리 있을 때랑 어디가 크게 보여? 이쪽이죠. 이쪽일 때 거리가 훨씬 가깝잖아요. 이쪽이면 이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슈퍼문이에요. 이게 슈퍼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식도 마찬가지겠죠. 일식도 태양, 달, 지구. 달이 그림자로 가리는 건데 보세요. 달이 근처에 왔을 때는 슈퍼문이 되어버리죠.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에 이제 그 동서양의 그 고대의 이 뭐랄까 신관들 그리고 신관이라는 게 무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늘을 관찰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식이나 이런 거에 딱 맞춰가지고 뭐 딱 한마디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은 이 케플러 법칙을 알아서가 아니라 관측으로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주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 같은 경우에는 29. 며칠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의 1년 1년 그거 한 다음에 다 계산하고 있거든. 동양의 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락방에서 저 하늘 보던 사람들이고 서양에서도 이 그때는 이제 천문학이라고 할 수 없고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을 관찰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아마 그 제갈량이 여러 가지 막 술책을 쓰던 것도 아마도 요 관측에 대한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화해서 이거저거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다 그럴듯하게 사실은 과학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안 오고 여기 오면은 다 가려지지 않으니까는 중간으로 가도 금색 테두리가 생기죠. 금환일식이라고 해요. 부분일식 중에 이제 금환일식. 이게 다 케플러가 설명한 거 가지고 다 맞아떨어지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 사이에 거리가 시시각각 바뀌죠. 시시각각. 그 관계에 한 이것도 한 12시간
12점 몇 시간 내한 번씩 조석간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중력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타원형일 때 설명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케플러가 있는 그대로 끝내는 자신의 관성을 깨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설명하고 그것을 종합해내서 이론화를 넘어서는 법칙화까지 해낸 것,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사고실험적인 그 생각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실험으로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면 케플러는 관측학 가지고 그걸 했던 것이 그런 특징이 좀더 강하고 그리고 현대의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도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몇십 년 전부터 관측값들, 불연속적인 관측,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으로 뭐라고 하면 될까? 에너지의 값들이 불연속적으로 관측되는 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새로운 틀, 관성에서 벗어난 틀. 이미 우리는 100년 전부터 양자역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인 그게 됐지만은 과학적으로는 100년 전에 공인을 받고 50년 후에 이제 세상에 공인을 받은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관성에서 벗어나서 생각했던 지금으로 치면은 양자역학을 연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죠. 감사합니다.